마늘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보고 있는데, 왜 여기는 마늘이 안 올라왔을까? 이렇게. 여기는 왜 마늘이 안 올라왔을까? 하면서, 이제 이거를 이렇게 걷어봤는데, 무릎뼈 증상을 보이는 게 보여요? 좀 많아요? 한두 개가 아니라? 요런 식으로 나와가지고, 지금 이렇게. 끝말은 뭐 말라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. 칼슘 부족 이런 것 때문에. 얘네는 물렀어요, 이게. 잎 끝이. 요거, 잎 끝이 물렀어요. 이게 많이 보이네요. 이 전체가 이렇게 흐물흐물해요. 그래서 내가 하나를 뽑아봤는데, 이제 이게 밑에 뿌리가 썩었으면 금방 쑥쑥 뽑혀요. 근데 얘네는, 도저히 안 뽑혀가지고, 속을 보니까 마늘이 이제 쪼개졌는데 쌩쌩해요, 속은 아직. 이 위에 이 올라온 거 이거 한번 보세요, 이렇게. 이렇게 흐물흐물해졌어요, 이게. 뭐 2월부터 어제까지지. 어제까지도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최저 기온은 낮고 낮 기온은 뭐 10도 이상 올라가고 그런 날이 많아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다행히 아직 속까지 썩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좀 무릎병 방제를 먼저 해야겠어요. 이거 이렇게 돼요. 이거 다 흐물흐물해질 것 같은데.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것도 그러죠.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흐물흐물해졌어요, 이게. 근데 밑에는 아직 단단합니다. 밑에 대는. 그래가지고 지금 방제를 해주고 여기다가 칼슘도 좀 같이 좀 해줄 거예요. 지금 하는 김에 무릎병 약하고 칼슘, 루트칼을 같이 섞어서 오늘 부랴부랴 먼저 이 방제를 하고, 오늘 수요일이에요. 여러분들도 다 살펴보시고서 이런 증상을 보이면 좀 무릎병 방제를 서둘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무릎병 약입니다. 여기 좀 가까이 보면, 이거 작년에 배추 무릎병 걸렸을 때막 쓰던 건데, 여기 보면 있죠. 여기 배추, 마늘, 감자, 뭐 이런, 하여튼 무릎병에 하여튼 이렇게 발병 직전부터 뭐 7일 간격 경협 처리 뭐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20리터당 한 말당 20g. 여기 써줘요. 농약사에 가면 이렇게 한 마리에 두 수저를 넣어라. 빨간 수저 있잖아요. 그걸 넣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루트칼이라는 게 있는데, 앞에 볼까요? 이렇게 이거 루트칼이라는 게 있는데, 이게 이제 칼슘이에요. 그래가지고 얘 보면은 한 마리에 30에서 40g.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저는 스푼으로 한 3스푼, 4스푼 넣어가지고 이렇게 타줍니다. 이게 물에 잘 녹아요, 같이. 그래서 이 가스란 2스푼, 이 루트칼은 그냥 처음이니까 3스푼만 해가지고 여기 요한 마리에 타가지고 오늘 무릎병 방제를 하겠습니다. 마늘에 요한 마리를 가득 채웠어요. 물이 위에까지 올라왔고, 아까 그 수화제, 무릎병 약 색깔이 나죠, 물이. 네, 무릎병 방제를 마쳤고요. 보니까 이 홍산 마늘에는 무릎병 증세가 없어요. 그런데 육종 마늘에 있네요. 저는 이제 작년에 요 옆에가 배추를 심었던 곳이라 배추에서 무릎병이 이쪽으로 전염됐나 했는데, 그럴 거면 홍산 마늘이 뭐더 많이 가까우니까 더 많이 걸려야 될것 같은데, 뭐 홍산 마늘은 괜찮습니다. 근데 이 육종 마늘이 그래요. 제가 여기 지금 표시를 하나를 해놨어요. 여기 보면 요 밑에 이렇게 지금 다 물렀지요, 이게. 이 밑에는 좀 아직 단단해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치유가 되나, 이제 새 제대로 된 싹이 앞으로 나오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거 뭐 표시 꼬지를 하나 꽂아놨습니다.
그래서 오늘은 마늘은 요렇게만 하고 토요일에는 이제 토양살충제하고 추비를 주고 물을 주겠습니다.